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국내 주요 신문들을 쭉 훑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의 농객이나 외부 필진들이 펼치는 주장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쩌면 이들은 하나같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진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근슬쩍 다루기를 포기하는 것일까 그런 궁금함이 함께했습니다. 9월 1일자 중앙일보에는 근래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실은 울산대학교 한 교수님의 칼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사학의 교사 선발권을 빼앗는 것이 교육개혁인가? 정말 옳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학과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교육 전문가가 반대했지만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하고 말았다. 이 같은 입법 폭주를 통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을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세력이 장악하고 그런 권력을 연구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문정부 들어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괄 폐진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정권과 관계없이 특정 세력의 권력 카르텔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그런 사례다. 아주 좋은 칼럼입니다. 마지막에는 자유로운 사학의 마지막 숨통을 꺼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칼럼의 그 어디에도 입법 독주와 입법 독재가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단 한 단어, 단 한 문장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9월 2일자 중앙일보에는 조광수 논설위원이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평생 여당만 할 것인가? 내용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총선 민이라는 명분을 전가의 보도 삼아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다. 특별한 법률을 기계처럼 마구 찍어내는 면허라도 받은 것 같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법도 대거 통과시키고 있다. 지금 통과 직전에 있는 언론중재법은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국가에서는 처음이다. 댄 큐비스케 미국 기자협회 국제 커뮤니티 공동의장에 그런 경악까지 나왔으니까 그럴만하도 하다. 지금 우리는 입법 독주의 설국 열차를 타고 차가운 겨울나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 자각의 결과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독재라면 항거해야 된다. 그러나 조광수 논술위원회 칼럼에서도 입법 독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단 한 단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단 한 문장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입법 독주와 입법 독주가 일상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광수 논술위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언급하지 않는지 아니면 몰라서 언급하지 않는지 참으로 딱하고 난감하고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9월 2일자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의 칼럼은 제목은 오배징벌적 배상 이론은 탈원전 문이 마땅하다. 여기서 문재인이 마땅하다는 뜻이죠. 내용은 민주당 언론법은 명백한 고의가 있으며 징벌적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정권 언론 징벌법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반복 보도하면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오류 지적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다 무시하고 반복해서 밀어붙였다. 이 이상의 명백한 고의나 가짜만이 아니고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해서 폐쇄시켰다. 바로 허위 조작 뉴스다. 문 정권의 언론 징벌법은 명백한 고의가 있는 경우 피해에게 500가지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그 정신에 따라서 탈원전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의 5배를 배상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양상훈 주필이 하고 있지만
자신이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근원, 그러니까 입법 독재와 입법 독주가 불가피하도록 만드는 본질에 대해서는 단한 단어, 단한 문장도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사회의 농객들이 펼치는 말과 글의 향연을 신문을 통해서 매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쩌면은 알게 모르게 거짓과 허위와 위선과 그리고 비겁함이 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건들, 사안들이 4.15 총선과 같은 부정선거로부터 가짜 국회의원이 양산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입법 독재와 입법 독주가 가능한 것쯤인 건 모든 사람이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인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불구하고 마땅히 말해야 할 자리에 있는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침묵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침묵이 이렇게 오래 갈수 있는가? 정말 불가사의한 사회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본질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표면에 드러난 비본질적인 문제만 그렇게 모두들 화려한 그런 언어 구사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논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신문을 보면서 정말 거짓된 사회다. 정말 위선적인 사회다. 정말 비겁한 사회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한 단어, 한 문장조차도 지금 겪고 있는 언론 징벌법이라든지 또 사학법의 강행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안에 바로 가장 근원에 대한 부분들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참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비겁함과 이런 거짓과 이런 위선과 이런 무관심과 이런 부분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한 단어도 언급하지 않느냐. 스쳐 지나가듯이 한 문장조차도 언급해야 될 그런 책임을 못 느끼는지 정말 대단한 그런 참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 그런 점을 매일 신문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